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. 다른 것보다는 좋은 상대라는 시대 형들 그렇게 열심히 뛰어주고 저도 열심히 뛰어서 뭐 후회는 없고 다음 경기 넘어가고 더 열심히 해서 경기하는 게 제일 목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우승하고 나서 팀 동료들이랑 연락은 많이 했어요. 저가 축하한다고도 많이 하고 애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팀 동료들 그랬지만 저는 지금 24 월드컵에 와 있으니까 팀보다는 일단 24 월드컵이 첫보다 중요하고 최대한 집중하려고 해요. 그냥 팀 동료들이랑 엄청 친하고 팀 동료들이 너무 착해요. 다 처음 올라왔을 때 그렇게 잘해주고 너무 다 고맙고 선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해서 일단 형들이 처음 얘기했을 때부터 너무 착해요. 형들이 너무 잘해주고 진짜 말하면 다 들어주고 거의 그래서 일단 진짜 너무 좋은 것 같고 너무 재밌고 근데 첫 경기를 이기지 못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다 좋은 경험이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형들한테 너무 고맙고 감독, 코치스트 분들한테도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더 잘해서 좋은 더 결과 더 좋고 더 좋은 축구를 하고 싶어요. 뭐 아프리카, 아시아, 유럽 선수들이라고 뭐 장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각자 선수마다 특징이 있고 그래서 뭐 따로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진짜 포르투갈 전 때처럼 잘 준비하고 그렇게 신중하게 나오면은 진짜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고 꼭 좋은 꼭 이기고 싶고 형들이 즐겼으면 좋겠어요. 즐기면은 행복해서 뭐 힘들지도 않을 것 같고 다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. This is 오만이다. 꿀팁이 삼행시 남기고 손흥민 이재성 사인 국대 유니폼 받자 슈퍼손 손흥민 슈퍼손 이재성 구독자 5만 선물